안녕하세요, 신화 시청자 여러분. 박유천입니다. 반갑습니다. 大家好，我是朴朴有天，很高兴见到大家。大家好。 那这次他的亚洲巡演，然后他就是今天晚上要在上海的舞台上跟大家见面，还有没有为中国的粉丝准备一些特别的环节，还有对中国的粉丝的印象怎样？ 오늘 상해 저팀미팅을 하시게 되셨는데요. 그 상해 팬들만을 위해서 준비한 무대가 있다면, 그리고 상해 팬들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. 읽어보시죠. 네. 그 개인 팬 미팅으로 이제 중국을 찾아뵙게 되었는데, 개인적으로 이제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를 이제 처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, 제가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알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, 또 여러분들께 또 유천이가 이런 노래도 즐겨 부르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아마 오늘 팬 미팅에 오신 분들은 그걸 좀 느끼실 것 같고, 우리 좀 오랜만이다 보니까 1년 반 만에 중국을 찾아뵙는 거니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他准备了他平常天喜欢听的歌曲，那这是他第一次在舞台上献给大家听，所以大家可能听了也有不知道大家听了会有什么样的感受了。可是他希望能让大家知道这是他喜欢平常喜欢听的歌，那也让大家可以感受到这样他在。 第一次唱的歌嘛，然后另外在见到上海的粉，他觉得很高兴。那从《陈情寡匪》《文道阁楼王》是紫他演的，就是每部电视剧都是非常火嘛。然后因为他是唱而优则演的一个代表，就是他唱歌唱得很好，再转到这个表演的事业上。然后他是就是怎样看待这个表演事业的？然后他觉得就是在表演事业上，他这两年最大的进步在哪里？ 지금 성빈버스킨들이랑 팝콘어스들이랑 지금 하셨잖아요. 원래는 가수 출신이신 분이시고 지금 연기자의 길로 가고 계시는데, 연기 배우로서의 그 일, 상업이 어울리나 이쪽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. 네. 어떻게 꼭 그걸 나눠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연기라는 부분도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한 분야였는데,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셔가지고,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연기의 그런 매력에 좀 많이 재미를 붙여서,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많이 생겼죠. 그래서 연기 작업도 앞으로도 잘 나아가보고 싶고, 그렇다고 이제 연기를 할 때는 연기에 충실을 하고, 또 음악을 할 때는 또 음악적인 모습을 또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좀 활동적인 활동, 그런 활동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. 네. 因为他之前他在歌手身份的时候，他就很想要挑战演戏的部分，所以他演戏之后看到大家这样子的，觉得很喜欢，然后就觉得他觉得很开心，然后他觉得演戏最大的魅力有很大的魅力，他也觉得可以继续的去做演员的这个角色角色，然后他想说，如果说你唱歌就唱歌的身份，做好唱歌歌手的身份，如果演戏的话，就以演员的身份做好演戏的工作，这是他的想法。 然后那个朴敏英、李钟涵和韩志明都是韩国炙手可热的一线女星。然后，他和他们合作过，他有没有压力？和谁的搭档最默契？让他评价一下这三位女星。这其中贝克吉 이다혜 씨랑 한지민 씨랑 그리고 박민현 씨 다시 연기를 호흡하셨는데요.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과 호흡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. 그게 뭐, 근데 항상 보통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되면은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이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흡도 맞게 되고, 또 친해지기도 가까워지다 보니까 호흡이 누가 이렇게 안 맞, 누가 잘 맞는다, 누가 잘 안 맞는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,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연기를 이제 작품을 계속 하면서 좀 많이 연기에 대한 부분이 좀 편해지고,
또 즐겁고 재밌고 그렇게 그런 여유가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가장 최근에 한 곡답방 왕세자에서 좀 그런 더 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基本上他们合作拍戏之后呢，就一定会有到后来就是会有默契啦，所以他对每一位女明星都有很佳绝佳的默契。 然后，越拍戏的话，就会跟这个演员会比较熟嘛，所以会变得比较轻松，比较自在，比较没有那种拘束感。嗯，那他会觉得演戏也是可以跟，因为已经很有默契感了，所以也可以很轻松自在的拍戏。然后，可是如果说真的要选一个的话，最近合拍的还是你是，比较默契度比较最佳的。嗯，就是那结束吧。嗯，好。 마지막으로 중국 팬들에게 한마디 있으세요? 네, 굉장히 1년 반 만에 이제 중국 팬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왔는데, 뭐 제가 뵈러 왔다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주시고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또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, 오랜만에 온 만큼 굉장히 재미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팬미팅 말 아니고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JYJ 셋이 뭉쳐서 이제 공연적인 공연이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또 찾아뵙고 싶고요. 네, 항상 변함없는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멋진 활동을 많이 해서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他还回我一年，那因为是好久没见面嘛，所以他觉得很开心，他之所以能来，也是因为大家的支持，他才能再过来到这边跟大家见面。那这次是为了见面会来嘛，那他希望以后不是以见面会，而是以他们三个JYJ三个人的身份来这边有演出，演唱会也好，什么样的活动也好，那希望大家也多多支持，谢谢感谢，也感谢大家这样支持他。